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테이크를 구워볼 텐데요. 제가 준비한 고기는 호주산 와규 M5 코트비프입니다. 영어로는 토마호크 혹은 보닛 립아이라고 합니다. 다들 이 정도 고기는 냉동실에 하나 정도는 있지 않나요? 중량은 약 2kg 정도 되고요. 두께는 5cm 정도의 아이. 일을 너무 많이 쉬었더니 자를 잡는 법조차 잊어먹었습니다. 아이. 어쨌든 5cm 아름다운 두께입니다. 등심을 고르실 때는 저기 보이는 새우살을 기준으로 새우 모양이 잘 보이는 고기를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곧등심 부위도 넉넉히 들어가 있거든요. 등뼈가 뒷부분일수록 새우살이 크고 살이 전체적으로 부드럽습니다. 등뼈 앞쪽으로 가면 새우살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가시근과 방가시근이 생기며 이 등심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매우 질깁니다. 그래서 저기 새우살이 큰 등심을 고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오늘 만들 스테이크는 미국산 프라임 등급 서로인입니다. 서로인 같은 경우엔 마블링이 사선으로 잘 퍼져 있는 게 좋은 고기입니다. 하지만 지방이 굵게 들어가 있으면 조금 느끼해질 수가 있으니 얇은 게 사선으로 들어가 있는 고기를 고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고기를 굽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기를 톡톡톡톡 닦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요리를 하든 하지 않든 간에 저 물기는 꼭 닦아주시고 소금을 쳐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지금 바로 조리를 하실 경우라면 소금을 제가 뿌리는 것보다 많이 뿌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고기가 렌더링하는 과정에서 소금의 30-40% 정도는 손실됩니다. 저는 지금 요리할 게 아니라 고기의 앞뒷면에 소금을 조금 뿌리고 앞뒷면을 공기에 녹출시킨 다음 냉장고에 20분간 보관하겠습니다. 소금의 삼투압 현상으로 인해 고기 속에 수분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소금 물인 셈이죠. 이것을 톡톡 또 닦아주느냐? 아닙니다.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 물기 역시 삼투압 현상으로 고기 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고, 들어간 소금 물들은 이온의 확산 현상을 거치면서 고기 속에 간이 골고루 잘 배이게 됩니다. 물론 3cm 이상 두꺼운 고기 같은 경우에는 이 과정을 최소 3시간 이상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보통 가정에서 요리하는 3cm 이하의 고기들은 2시간이면 충분히 요내 확산 현상으로 간이 고기 전체에 골고루 배이게 됩니다. 이 상태로 저는 냉장고에서 1시간 정도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표면에 공기가 잘 통하게 아랫 윗면을 띄워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1시간 뒤에 냉장고에서 꺼냈을 때 보시다시피 표면의 이 수분은 사라졌습니다. 저는 저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했지만 예를 들기에 부족하여 저녁에 고기 한 덩이를 더 사서 4시간 정도 냉장고에 뒀는데요. 저 정도 상태가 완벽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준비물입니다. 고기, 타임, 갈릭, 버터 세 가지입니다. 저는 향이 너무 강해 로즈마리를 좋아하지 않아 타임만 사용하는 편입니다. 마늘 같은 경우에는 으깨주시고 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껍질 채 보관합니다. 두 가지 재료는 열에 강하고 향이 좋아서 고기의 풍미를 한층 더 올려줍니다. 이제는 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흔히 가정에서 쓰는 코팅용 팬입니다. 잘 들러붙지 않아 가정에서 법령적으로 사용되는 팬입니다. 하지만 고기 굽기에는 너무 얇아 좋지는 않습니다. 열 전도율이 빠른 만큼 열 손실이 빠르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는 주물팬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팬입니다. 두껍고 열 역시 잘 보관합니다. 하지만 두꺼운 만큼 열 전도율이 느리고 무겁습니다. 코팅팬에 비해 고기 표면의 크러스트도 잘 생기고 일반 가정집에서는 잘 없을 뿐더러 열을 너무 잘 보관하고 있어 열 조절이 어려워 쉽게 오버쿡 나기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일에서 김이 살살 올라오기 시작하면 기름 온도가 약 200도에 가까워진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기다립니다. 만약 지금 고기를 올리게 되면 팬의 온도가 생각보다 많이 떨어져서 마이야르 반응 속도가 늦춰지게 되는 거죠. 앞전에 있던 것이 다 마이야르, 그놈의 가디야르 때문에 많은 과정을 거쳤던 것입니다. 환원단과 아미노기를 가지는 화합물들이 120도에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176도부터 활발히 일어나며 이것이 오븐 이하의 온도가 180도인 것과 연관이 있죠. 고기 표면의 수분을 제거한 것도 마이야르 반응을 쉽게 일으키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기름 부분부터 렌더링을 시작하여 30초 간격으로 고기 앞뒷면을 뒤집어주면서 고기를 구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열을 균등히 받기 위해 고기를 팬 위에서 돌려줍니다. 생각보다 팬 위에서 열은 그리 균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늘과 타임을 넣고 고기에 향을 입혀준 뒤 버터를 넣었습니다. 사실 버터를 먼저 넣고 살짝 버터를 태운 다음 마늘과 타임을 넣어도 되지만 집에서 하면 왠지 건강하지 않은 느낌이라 버터 폼 상태에서 마무리해줬습니다. 총 조리 시간은 3분, 타겟은 미디움 레어입니다. 도마 위에서 2분간 레스팅을 시켜주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 레스팅 시간은 조리 시간의 6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분 조리 시 6분을 레스팅을 해주셔야 되며 레스팅을 잘 했다면 육즙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고 고기를 잘랐을 때 육즙이 새지 않습니다. 레스팅은 고기를 식히는 과정이 아니라 조리하는 과정입니다. 레스팅 과정을 정확하게 보시려면 팬에서 고기를 뺀 이후 온도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고기 심부 온도가 올라가다 어느 순간 심부 온도가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이 순간이 레스팅이 끝난 시기라 보시면 됩니다. 대망의 시간입니다. 고기를 잘라보겠습니다. 와우, 미디움 레어 확실하네요. 코팅팬이라 고기의 표면의 크러스트는 아름답지 않지만 확실히 가정에서 이용하기에는 코팅팬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고기를 먹을 땐 항상 조금 소금 잊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